안녕하십니까, 박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 여기는 이제 두류동인데요. 두류네거리 보면 현대해상 쪽이 있고 그리고 광장코아 쪽이 있죠. 오늘 여기는 이제 현대해상 쪽입니다. 그리고 이 두류네거리가 지금 이제 점점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죠.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나? 정말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순환선이 개통이 된다고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바로 이 두류네거리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현재 2호선과 순환선 뭐 더블 역세권 되는 위치이고, 그리고 그 두류네거리 주변에 최근에 또 아파트 분양을 했죠. 지금 대구가 아파트 미분양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완판됐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좋은 동네라고 소문이 나고, 그리고 바로 두류 공원, 두류 이제 야외 음악당 그 라인이 이어지면서 대구 신청사, 두류 정수장이죠. 신청사가 이쪽으로 들어옴으로써 이 동네 분위기가 완전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이런 이제 살기 좋은 동네로 변화가 되고 있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앞둔 위치에 있는 수익형 건물인데요. 바로 정면에 저기 나무들이 우거져 있죠. 저기가 두류 이제 1랜드입니다. 1랜드 공원을 바로 정면에 끼고 있고요.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여기 앞에 10m 도로에서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좌측에 있는 매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어요. 우선 뭐 건물 가격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건물 평당 1,870만원, 거의 1,900만원 때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1,600만원대 나와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층 필로티 구조이고요. 2층, 3층, 그리고 4층 주인세대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일단 1층 주차장도 보면 뭐 또 나오셔서 물 청소를 한번 하신 것 같아요. 바닥에 물기가 이제 마르려고 하고 있는데, 주차장도 관리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이 깨끗해요. 옆에 집도 건축년도 비슷한데 이 집과 이 집 주차장 바닥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 건물은 이렇게 관리가 또 잘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위치가 좋다 보니까 공실 걱정이 없는 위치입니다. 자, 일단 그 주차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주차라인이 있고, 일단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세입자 방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크게 뭐 특별하다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임차인들이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는 꾸준하게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돼가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들어오면서도 보는데 벽 타일, 뭐 계단실 뭐 등등 뭐 흠잡을 것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뭐 신축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임대를 할 때 이 두류동에서 했습니다. 여기서 도보로 사무실까지 한 3분 하면 가요. 여기도 세를 넣고 왔는데, 뭐 보면 이쪽은 방 바로 계약을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오늘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 세대도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연식은 좀 됐어요. 연식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 주인 세대도 말끔하게 손을 다 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들어오셔서 바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오셔가지고 뭐 손보고 이럴 거 없이 깨끗하게 손을 다 봐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옥상에 올라왔는데요. 옥상에 올라오니까 바로 1랜드 타워 보이시죠? 그리고 옥상 방수도 한번 하신 것 같습니다.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눈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방수 상태이고요. 일단 주변 한번 보시면 바로 앞에 현대해상, 그리고 저기 오피스텔 하나 보이십니까? 아이자큐브. 저기가 두류역입니다. 도보로 두류역까지 5분이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기 성안 오피스텔 저기는 내당역이죠. 내당역 앞에는 또 홈플러스가 있는 위치입니다. 저기까지 도보로 한 저기는 7분 정도 하면 충분히 역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4개와 풀룸 4개, 주인 세대 총 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가 199제곱미터, 건물이 343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60.1평, 건물 104평입니다. 건축년도 12년 9월 24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9억 8천, 대출은 2억, 임대보증금은 9,7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수가 6억 8,300만원, 이제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266만원에 은행이자 제외하고 약 183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주인세대는 거주하시고 내역을 설명을 드렸고요. 주인세대 세를 놓게 되시면 인수가격은 약 5억에 인수가 가능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요 앞쪽에 20m 도로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길목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야외음악당과 대구신청사 부지가 바로 나오고요. 충분히 운동삼아 걸어가셔도 될 만한 위치이고요.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내당역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굽을대로 끼고 있다고 하면 우선 주변의 생활환경이 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두려역과 내당역까지 교통까지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거주하시기에는 뭐 두말할 거 없고요. 내가 살기 좋으면 누구도 다른 사람도 살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차인들도 이쪽에 다면 살기가 좋기 때문에 임대업 하시기에도 아주 적합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매매 가격대가 우선 10억 이하에 나와있는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 검토해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괜찮은 매물이다 라고 한번 더 설명을 짚어드리고 싶네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